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에이프릴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스카우트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. 2016년 3월 30일 한국 스카우트 대원회 총재 박종환. 너라고 하는 팬들을 위해서
나는 얼마나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민현이 아저씨도 옛날에 교수를 해보고 고시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학생들한테 말을 꼭 받쳐서 그들에게 더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는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어야 되지만 또 고지사가 되면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 보존을 끊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지만 집에 오는 가장이고 가족이고 우리 시민이에요. 여러분도 지금은 스타로서 야 내가 너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집이 가면 딸이 되고 가족이 되죠. 그렇지? 그리고 이제 그걸 내려놨을 때는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지금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는 가정에서의 가족의 일원이나 우리 멤버의 일원이나 누구나 똑같이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노래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노래 좀 뜬다고 교만해지면 교만은 금방 내리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왕 우리 스카우 홍보대사가 되셨으니까 오래오래 떴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뜬 기간 동안에도 그 어떤 걸그룹보다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아주 우아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해낼 수 있어서 남들의 찬사를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스카우 가족이 되었어요. 우리 스카우 대원들 여러분들 모두 다 꿈이 있잖아.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춘이야 지금. 우리 이 청춘이 오래가야 돼. 그걸 오래가도록 내가 붙들고 힘 노력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야. 오래오래 더 늘려서 청춘으로 더 좋은 노래를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평균 연령이 여러분들이 17세요? 동생구나 아직. 그래.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앨범을 많이 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걸그룹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글로벌 걸그룹이 되어서 우리 스카우트 여러분 덕분에 어깨 한번 으쓱하게 개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계속 발전하시기 바라고 우리 스카우트와 함께 이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시다.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화이팅 한번 할게요. 화이팅 할게요. 스카우트! 스카우트! 어느 카메라를 봐야 돼요? 이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. 스카우트 한번 나갈게요. 하나, 둘, 셋! 스카우트!